자세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베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제가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꾸 불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백민선 스패너님, 엘라TV 스패너님, 박시현 스패너님, 김양희님, 현숙님, SJ김님,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게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국이 하는 행동들이나 자세나 말투들, 혁신당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조국이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람이 아마 생각보다 대단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저쪽과 법적 문제로 싸울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그 뭡니까, 좀 어느 당을 이렇게 지칭하기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놀고 먹은 밖에 안 됩니다. 시간만 끌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촛불 시민들이 그 추운 데 앉아서 있는데 불구하고 나가지 보지도 않고 혼자 실실 웃고 다니는 이런 것들 봤을 때 마음에 사실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이 조국 신당이 나와서 혁신당이 나와서 뭔지 모르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저만 그런 건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조국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사람이 뭡니까? 한동훈 특검법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재부도 역시 뭡니까? 조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혁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재부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철옹성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도 못 만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트가 화이트 칼라들이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근거를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돈 창고를 만지는 사람이 기재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정말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박수를 쳐주고 힘을 받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어떤 팩트를 날리는 이 사람 자체가 앞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 이야기 나온 김에 대표님께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어느 당을 찍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근데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찍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탄핵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권 조기종식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거부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서 남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끌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의석수가 179석에서 150석을 목표로 하고 최대 180이라고 쳐도 지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200석이라도 안 바뀔 겁니다. 예. 슬슬 웃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뭐 조국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냥 같은 일반인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치방송이 아닌 인물방송인데 그 인물의 한 행동들, 자세나 얼굴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심상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카리스마나 돌풍들은요, 무시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그냥 가만히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런 사람은요, 아마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년간 탄압을 받았고 가족이 다 도륙이 됐고 그동안 저 힘들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국민들 눈에 거의 뭐 존재감 없고 맨날 수사만 받으러 가는 모습만 보여줬고, 민주당에서도 법무부 장관 내려오자마자 바로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그 5년의 고통을 견뎌내고 준비된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부상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의 뭐 1년 몇 개월 동안 아주 속을 부글부글 끓여서 한 2년 동안 이런 속상함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감옥에 계신 뭡니까 송영길 씨도 마찬가지로 소나무당. 우리는요, 여당을 빼고 야당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몰빵하자는 말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에서 무슨 몰빵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소나무당 저도 지지합니다. 소나무당 지지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아마 선거대책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너무 부상하다 보니까 소나무당이 조금 이렇게 주춤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국 혁신당과 협업해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의석수가 좀 적을 수 있는데, 소나무당은요, 소나무당 나름대로 또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방향이나 나아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당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해서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대표님 생각을 존중합니다. 네. 네, 가장 첫 번째 저희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때는 학자라서 정치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그러는데 저희가 운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2021년도, 2022년도, 안 좋다고 2023년도까지 좋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엎드리라. 네. 이야기했죠. 그전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영원히 정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달라진 모습. 이분은 진짜 할 것 같다. 너무 시원하다.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 응원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조국 방탄 인정한다. 화이팅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지 모르게 시원한 어떻게 보면 사이다를 한 마신 기분, 아주 칼칼한 콜라를 한 잔 마신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고구마를 얼마나 많이 갖다 댔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뭘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잘한다 잘한다 해서 응원을 막 해줬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더 이거보다 더 어떻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지 본인으로서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동안 5년 동안 당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준비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아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 반응이 조금 다르네. 이게 정말 이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이 바람도 큰 바람입니다. 실제로 태풍 같은 바람인데 이 바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물론 조국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다고 일어난 저 사람을 갖다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달려먹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역시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잘한다고 박수 칠 때 이 사람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또 뭡니까 저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또 신경 써서 밀어드렸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전국절에 다 뭡니까 등을 다 달았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저희도 신경을 썼지만 결국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뭡니까 팩트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저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보자 갑자기 진짜 사이다가 나타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은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총선 전국이 핵으로 부상한 이 사람 자체의 말투 말 한마디만 들어도 뭔지 시원함을 느끼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물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성공했다 봅니다. 그리고 이 조국이 주변 사람을 끌어들일 때 주변 사람의 이 면면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들어 저는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너무나 마음에 든다. 다만 이제 밥 아저씨나 정천수나 이런 사람을 좀 제외하고 좀 이렇게 본인의 좀 라인업을 좀 잘 짰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네. 맞습니다. 현수 선생님. 탄핵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에게 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응? 왜 웃고만 있느냐? 왜 할 듯 하면서 안 하고 빠지느냐 이거지.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얼굴 한번 띄워보세요. 조국 장관의 입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두꺼비 입도 맞아요. 입이 크죠. 한번 확대해 보세요. 네. 자, 입이 어떻습니까? 입이 큽니다. 입도 두툼합니다. 아래 입술하고 윗입술 되게 두툼합니다. 이건 좀 작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면빨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입이 큰 사람이에요. 조국이요. 그럼 입이 얇은 사람과 두꺼운 사람은요. 에너지 기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네. 두꺼운 사람과 얇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만큼 뭡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저께 제가 그랬죠. 눈이 작은 사람은 뭡니까? 쌍꺼풀도 눈이 작은 사람은 뭡니까? 겁이 많다고 했어요. 분명히요. 3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눈이 큽니다. 쌍꺼풀이 없어요. 나름대로 눈썹을 갖다 위로 착 올렸다는 것은 뭐예요? 해내겠다는 뜻이 됩니다. 저것도요. 그리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다만 저렇게 뭔가 독을 품은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필요하다. 기재부까지 저격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재부는 바뀌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런 강한 눈빛, 눈은 뇌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 뇌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지 억지로 눈을 갖다가 부라린다고 이게 눈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그냥 억지로 눈에 힘만 준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정오나 내 머리에 분노가 같이 찼을 때의 눈에 이 뭡니까? 눈이 저런 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저 정오나 분노가 찼을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힘을 보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태까지 민주당은 뭐 했나? 민주당을 뭐 했지? 민주당을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응?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투는 아니죠. 그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심판하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못 살겠다. 뭘 못 살아? 진짜 처음부터 못 살겠다 해야지. 지금 조국이 이제 정말 이 신장 자체가 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하니까 그때 이제 뒤에 섰고 이렇게 뭐 떠들러들하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하시래요. 예. 네. 원래 맛집도요. 한 집이 뜨면은 그 비슷한 옆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또 메뉴를 내놓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따라하는 얘기해서. 메뉴죠.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조금 전 보내셔야 되겠네. 네. 어디 말에 대한 이런 중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조국 혁신당의 인물들을 이렇게 모셔온 거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지성인들이 뭉쳤고요. 각 분야에 그리고 윤 정권에 있을 때 지금 여태까지 정치가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준비된 게 이런 것 쪽으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나 그런 깊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게 뭡니까 영입하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심상정 당의 사람을 막 유효정 이런 사람을 끌어당겼잖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람을 보는 일이 전혀 없나? 뭘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도 보면 사람 끌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뭔지 팍삭한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했는데 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쪽집게 탁탁 찍어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부분은요. 예. 네,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전에 그 촛불 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거나 그쪽으로 뭐 동참했던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자세나 저런 말투, 저렇게 뭐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는 어쨌든 쇼든 뭐든 쇼든 아니든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걸 안겨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박수 쳐줄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그쪽으로는 전혀 관심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예, 미련. 사실은 저는 미련을 벌써 버렸어요. 그분한테 미련을. 저는요. 밥 굶을 때 벌써 미련을 버렸어요. 왜 지금 밥을 굶어야 되나. 싸워야 될 시기 왜 밥을 굶어. 그러니까 일하라고 했더니 손을 아예 놔버리니까 속이 타더라고요. 더 오히려 속이 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맞습니다. 이 조국과 송영길이 합해서 좀 거대 뭡니까 좀 당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싸우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좀 이렇게 협업하다 보면 한 사람이 우뚝 설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주면 되는 것들이에요. 예. 자. 리카 선생님, 조국 혁신당은 정말 혁신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소나무당은 당연히 좋아야 하셨는데 물론 예전에 소나무당이라고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소나무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뭡니까 저게 그냥 푸르른 그냥 뭐랄까요 꼭 조경 예. 조경회사 같다는 느낌 맞습니다. 소나무당은 조경회사들이 처음부터 표를 몰아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조경회사 사장님들 소나무라는 이런 이름을 썼기 때문에 네. 조경회사나 분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소나무당을 아셨죠? 예. 혁신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국혁신당이 다 밀어줘야 되는 것이고. 예. 중도층에서 중도층이 30%면은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은데 지금 국민 70%는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게 저 표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표로 유권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바꾸죠. 여태까지 본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여태까지 잠잠하고 그냥 숨고 그냥 소심한 이런 것들이 다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아니라고 해도 이미 다 드러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럼 프랑스의 마카롱이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저는 바람 때문에 된 거예요. 바람 때문에. 예. 저희 채널의 특징상 어떤 인물을 분석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아니 그 운에 맞게, 그 연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조국 뒤에 누가 있는지 보셔야지 하셨는데 누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드릴게요. 정현수에 그렇게 팩트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주세요. 누굽니까? 조국 뒤에 누가 있어요? 적어주세요. 문재인 있다고? 그럼 이재명 뒤에 문재인이 없나? 똑같은 거 아니야? 누가 찾아간 건 똑같은데 왜 그 아이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해. 이야기해 보세요. 또 누가 있어요? 조국 뒤에 누가 있나? 근데 민주당 쪽은요. 밥 아저씨 있나? 밥 아저씨? 누가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거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무슨 소리예요. 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분이 진짜 할까? 말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현재 얼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행동을 봤을 때는, 이 운을 봤을 때는 한다라고 봅니다. 하고요. 내년이면 더 심하게 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볼까요? 예. 여러분, 저희가 아이 진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상담을 올해 한 해를 한 번 상담으로 전체 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 해 한 해 다르게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정경심 교수가 올해를 기점으로 좋아집니다.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 힘든 거는 인생에서 다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이분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에 왜 좋냐? 한마디만 할게요. 여태까지 아주 강력한 사람을 갖다가 맞이해서 그걸 제압을 하는 시기다. 내년에 맞아요. 대단한 강력한 자가 나왔는데 그걸 제압하는 시기다. 이것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깡통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압해버립니다. 두고 볼까요? 제 말이 틀리는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의 운기가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죠. 네. 자, 요즘 가장 총선을 앞두고 가장 바쁜 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 좀 맞춰주세요. 약속하는 정치는 많지만 실천하는 정치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놈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도대체 뭘 말을 바보같이 안 했고. 저는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 말투가 싸우는 거잖아. 저는 제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아니 어차피 4월 10일 되면은 날라간다며. 할 게 없다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자체가 4월달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총리 임기가 4월달에 맞춰요. 예, 4월 3일이 끝나죠.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 총리 자리를 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입니다. 아시죠? 총리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지만은 100% 깨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딱 세우면 오징어가 돼버리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됩니다. 원희룡 씨도 이번에 낙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둘 중에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네요. 그 외에 또 다른 인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원희룡이 시켜라. 예. 원희룡이요? 원희룡도 다 쓰레기지만 어쨌든 두 사람 비교해보면 원희룡이 조금 더 운기가 조금 더 낫네요. 여러분께서 우리 보수 정당에 실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싸울 때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기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딱. 아니 좀 도대체 누구 편에서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그보다 더 우선해 둘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은 바로 누굴까요? 그 발언을 한 사람 찾아주십시오. 이 말투 자체가 저는 이런 걸 싫어하지만 깐죽이지.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의 좀 제스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또 안고 있네. 손을 올린 저 자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게 여자한테 손을 올리는 게 습관이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거 아니다. 요거 저기 민속 그 무용할 때 이렇게 손 맞잡고 이렇게 캉캉 춤출 때 있는 거 있어요. 민속 무용. 약간 그런 지금 자세. 손 저렇게 잡습니까? 좀 너무 신기하다. 아, 네. 이분이 본인의 그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는 마다 이렇게 팬클럽을 보여주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내가 이 장소에 가니까 이 시간에 다 모여라, 헤쳐 모여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분이 지금 후보를 옆에 두고 본인이 사인해 주느라 바쁘어요. 되게 바빠요.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네. 자, 요 단상을 준비했어요. 단상 준비하고 저 사람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람 동원했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네. 동원했다. 저 누가 일부러 가서 저 뭡니까? 진짜 온 사람들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고요. 누가 저리 머리 쳐박고 저래 보냐고 저 뭘 볼 게 있다고. 경찰들이 거의 반이네. 아니 근데 이거 후보는 어디 갔어요? 후보는 없어졌잖아. 이거 후보자 저기 응원 김영주 씨 만나러 간 것 같긴 한데. 아, 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총리 자리를 간든 아까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비대위원장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총리 자리를 가든 뭐 외교부가 돼서 다른 데 출국하든 수사는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여태까지 그 딸 논문 대필 의혹뿐만 아니라 또 징계 취소 소송 여러 가지 그리고 고발 사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운기로 봤을 때 특검 올해가 별로 좋진 않죠. 안 좋아요. 위기죠.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습니다. 이분이 잠깐 눈이 맹탕이 된 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운이 바뀌면서 맹탕이 됐고요. 눈에 힘 들어갔던 게 쫙 빠졌잖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도 눈이 막 들어가야지 뭐 어떡하겠다 이랬더니 갑자기 올해 눈에 힘이 쫙 빠졌잖아. 그 운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도 작년에 엄청 안 좋았거든. 이 사람이 그냥 죽을 맛이었어요. 사실은 돈 한 푼 없이 그냥 빌빌거릴 가능성이 높은데 돈만 죽죽 샜죠. 예. 네. 근데 올해 어때요? 바뀐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운이 갑자기 좋아지면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거든.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올 여름이 엄청 좋거든 이 사람이. 예. 조국 전 장관님은 그 주변의 도움으로 본인이 좋아지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봐야 되겠죠. 인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덕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다? 주변 좋은 사람만 오잖아. 물론 뭐 이재명 대표 인덕이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은 너무 뭐랄까요? 편한 걸 추구하면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자, 요게 사실이라면 요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요거요. 아, 이분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운기가 별로 안 좋을 때는 다녀도 별로 저기 효과가 없는데 민생 토론을 한다면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그러면서 요 의료정보 활용 때문에 이게 이제 민영화 작업하기 위한 전작업이래요. 큰일 났네 이거. 예. 저희가 빨리 떼서 저것 좀 막으세요. 다 아작내고 그냥 끝장 보세요. 네.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을 빨리 내려야 돼 저거. 근데 위험해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저걸 빨리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저렇게 민주당 같이 느그적 갔다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저것은요. 근데 조기 당이 나왔기 때문에 좀 희망을 걸어보자 이거예요. 몰빵하지 마세요. 왜 몰빵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왜 몰빵이에요, 그런 거? 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를 두 눈 뜨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답답했죠, 많이. 조국이 물론 뭐 그 저게 문재인 밑에서 문정수행을 했죠. 했어요. 그러면 조국이 뭡니까? 그 문재인을 만나러 갔잖아요. 이재명 씨는 안 만났나? 몇 번 가서 안 만났나? 어? 소아들 들고 안 만났나?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민정수석 때 뭐 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혼자 독박 쓰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중간에 자를 수도 있었는데 지켜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왕수.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뭡니까 갑자기 싸울 때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왜 그렇게 사표를 내고 나갔나. 싸우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싸워야지 왜 그냥 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문 대통령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레임덕 때문에 문 대통령을 생각해서 레임덕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냈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죠. 실제로 또 자존감도 있고 그렇게 배려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그런지 저런지는 정확하게 저도 이제 봐서 알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참고하자는 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이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만뒀냐. 끝까지 싸우라. 기자회견 해라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자기가 모시던 분이 또 이렇게 레임덕을. 그렇죠.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는.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울산 뭡니까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수사 들어갈 때랍니다. 선거 개입 사건 때문에. 선거 개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레임덕이 올까 봐 자기가 그만두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렇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한 거죠. 본인이 희생당한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감사기쁨 선생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는데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처져 있다가 하나하나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운이 좋으면요. 거지도 운이 좋아지면요. 갑자기 직장이 생겨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여태까지 운이 나빴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것, 게으른 것, 그냥 잔머리 쓰는 것, 유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보통 내가 싸우자 할 때는 나는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이렇게 하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굉장히 큰 미스예요 그것은요. 두 번째 제가 이번에 그 공천을 처음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는 왜 합니까? 초보잖아. 그 초보를 갖다 대표를 앉힌 거잖아. 자기 말로 하면.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저는 그것도 딱 뒤통수를 탁 맞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은 능수능란하게 했다 뭐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신 이직이죠 한 이런 이야기도 문제가 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그런 걸 챙겨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역시나 조국같이 저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실수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긴장이 약간 좀 풀렸을 때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원래 그 생각이 원래 자기 생각일 수도 있던 거기 때문에 박지원을 또 만난 사람이에요. 박근물 때 만났잖아. 이런 사람 왜 만나? 칼 같은 성향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만났잖아. 박지원을 만났잖아. 그렇죠? 이걸 쳐내지도 못하고 질질 걸려다니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를 보면 10개를 계속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아는 사람이 새롭게 200석 생겼다고 갑자기 튀어나오고 투쟁하고 내려오라 하겠어요? 더 뒷짐지고 걷겠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뒷짐지고 더 걸을 거 아니야. 자 일단 얼굴에서도 표시가 나는데요.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사람은 얼굴이 오히려 밝고요. 네. 이제 뒤늦게 심판하자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은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근데 예. 저희는 뭐 꼭 그 뭘 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많이 보고 속상해서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희 구독자 날아가는데도 계속 얘기한 거는 그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하고 싶었고 눈치채신 분들은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좀 짧게 보시고 이분의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자세, 말투 그리고 동공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동공 자체는 딱 안정화됩니다. 눈이 싹싹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제일 많이 본 게 우리가 H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같은 경우 말할 때 눈이 막 자꾸 돌아가. 이건 약간 피의자의 눈이에요. 안정화가 안 됐을 때 눈빛이 그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불안하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구린 거죠. 맞습니다. 자, 영상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벨 화송희 선생님께서 몰빵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몰빵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조국은 다음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선생님 마음이죠. 선생님은 바람을 못 느끼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잘못이냐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고구마 2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아유, 역사는 반복되나?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분이 거침없어요. 악수 내밀 때 저 자세. 자, 여태까지 저런 모습을 보여준 분이 있었을까요? 대표님 보세요. 기자들한테 악수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조국입니다. 위풍당당. 옷을 벗는다는 것은 뭐 의미하죠? 저 웃는 모습. 네. 판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옷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때 무슨 옷을 벗지. 안 싸우는데 옷을 벗나? 내가 화이팅하겠다 할 때 옷을 벗는 거예요. 조폭들이 옷 벗잖아. 옷 다 벗잖아. 그러니까 옷 벗는다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지구가 막 저 딱 빳빳하게 쓰는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웃습니까? 네. 저 사람이? 아무 실실 웃지 않잖아. 웃는다는 것은 뭐 의미해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웃는 거라. 네. 자신감 없을 때 웃는 거예요. 헛웃음. 근데 뭐 조국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저런 모습을 보고 카리스마 넘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저 웃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얼굴이 밝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웃는 것들이에요. 예. 실실 웃으면 안 되겠지. 실실 웃는 건 달라요. 예. 눈치 보는 거죠.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이 오늘부터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의 혹시 자세나 눈빛이나 이런 태도 중에서 혹시 보이는 게 혹시 있을까요? 혹시 보인다는 게 일단은 말투나 물론 읽고 있지만은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자세가 꼿꼿한 저런 것들, 눈이 살아있는 저런 것들, 말할 때의 박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세요. 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저쪽에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를 보세요. 말투를. 말투라는 건 그 사람의 기예요. 기. 사람을 제일 처음 볼 때 뭘 본다고 했습니까? 악수 딱 할 때 그 손의 느낌을 보셔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말투가 그 사람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그 말투를 봤을 때 말이 딱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저기 뭡니까? 판사 앞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면 그 사람 징그라고 하잖아. 에너지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갈라지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차근차근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실수는 안 하겠지만은 너무 차분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죠? 무사한 일. 재미없잖아. 재미없어. 네. 기자한테 명함을 줄 때 이렇게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실실을 웃으면서 약간 농담 섞인 이야기를 했던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기자 만났을 때 이거 안면이 있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조국 전 지금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 만났을 때 악수 내밀 때 어땠어요, 대표님? 쭉 내밀잖아요. 본인 속에 사실은 말 안 해도 다 기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알죠. 그리고 기자한테 잘 보이려고 명함 받아가면서 그거 챙겨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갑자기 비교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어쨌든 요 입장하는 요 장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에너지 넘치는 거 간만에 좀 느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소리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자, 여기 소리는 듣지 않고 소리 들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입장하는 모습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리고 지지율이 왜 오르는지 이유를 기자가 물어볼 정도로 그 이유. 뭔지 믿음직한 모습이 보이잖아. 어떤 부분에서는요. 근데 저 사람은 어쨌든 뭐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분이니까 물론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강한 의조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쪽을 타겟으로 해서 좀 나아가시면 일 바람이에요. 근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바랬던 거 아닙니까? 왜 안 싸우냐? 왜 안 싸우냐를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라는 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이 안정되어 있지 불안했던 분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모신 분들 좀 한 번 한 번 다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몰랐던 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이 또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게 또 신선했고요. 보시기에 인물 자체가 좀 신선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그 유혹, 이렇게 나쁜 쪽으로 유혹하고 본인의 이렇게 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쳐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저런 모습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있었는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른 겁니다. 그걸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분이 낫다는 거예요? 이분? 저분 좋아하시려면 좋아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네.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본인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뜻도 보도 못한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뒤에 있는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네. 오른쪽에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글을 찾아보면은 근데 좀 뭔지 모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은 냄새가 많이 들어요. 그냥 글이 그냥 무한정 그냥 찬양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자, 박덕금 씨가 저 국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대표님 보시기에 내가 이 지역구에 텃밭이고 워낙 오랫동안 여러 다선을 하다 보니까 유권자가 표를 주지도 않았는데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케이크를 줬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박덕금 씨 자만, 오만 이런 거 이번에 총선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박덕금 옆에 있으니까 애기가 하나 있는 것 같으네. 이야, 이 표정 이거 뭐죠? 약간 호들갑 떠는 이런 표정 같은데요. 옆에서 아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박덕금 옆에. 네. 재롱둥이 여기 보면. 재롱둥이네. 와, 박덕금 저거. 저기 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 몰빵으로 다 몰빵으로 갑시다 했는데 몰빵이란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야권에 찍어주세요 다. 예, 몰빵하지 마세요. 왜 몰빵을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하셔야죠. 몰빵하지 않은데 왜 몰빵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 몰빵을 외치시는 분들이 민주당한테 뭘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윤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한다? 특검하다가 좌절되면은 여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발목 잡혀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많은 의석수가 있어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초강력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 MBC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질문하는 것에 야당이 범야권이 200석이 안 되면 200석이 돼야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200석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말 생각해둔 답변이에요. 예, 그 답변이 저는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의 이 모든 이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권력의 힘이 약해졌을 때 언론들도 그동안 쌓아줬던 거를 다 이제는 이제 전 태세 전환할 것이다. 그걸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로 아마 조국 혁신당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한 10석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10석. 총선 후가 좀 많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 저희 채널에 사람 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왜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이분 말이 바뀌지 않아요? 뭐 혜택이라도? 누구 얘기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 대표가 민주당을 윤건희가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하게 해주니까. 예, 현재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예. 마음대로 했잖아. 급을 하나도 안 냈잖아. 170석 뭐 한 게 없으니까 아주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런데 탄핵할 생각, 탄핵 타짜도 안 꺼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윤건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다? 이 대표. 이 대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렇게 봐요. 네. 네, 운기 수업.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민주당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말대로 아직 수박 정리했다고 했어도 수박이 돼 있어요. 다 수박이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수박과 됐다고 봐야지, 어떻게 봅니다. 수박과 됐으니까 이때까지 안 싸웠지. 수박들의 특징이 뭐예요? 몸조심하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 20석 되면 좋죠. 자, 저희 채널에서 준비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제가 한 가지 소식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대표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정치 아닌 이야기. 요 소식은 이제 저희 쪽 이야기인데요. 가끔 이제 궁합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궁합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저희가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라. 그래서 시어머니 될 분의 이런 생일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세 사람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건 정말 현명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궁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다투죠. 뭐 이렇게 몇 개월씩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빨리 결정해 버리면 또 얘기해도 약간 어차피 진행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궁합을 봤을 때 대표님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궁합이 다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대체로요? 좋은 분 특별히 있지만 보통 보면 저는 이제 100% 50%면 50% 이상이 되면 결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정 안 맞을 때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50% 이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결혼하신 분들, 묻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 봐도 쓰레기통 버려야 됩니다. 같이 사시면 평생 고생합니다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분하고 같이 사시면 선생님이 나가서 생활해서 이제 이분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너무 잘 맞습니다. 이분하고 너무 잘 맞고 어때 추구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또 서로간이 너무 좋아서 평생 아마 손잡고 다닐걸요. 이렇게 하면 딱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말이죠. 여성은 되게 즐겁고 뭡니까 재밌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는 굉장히 보수적이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삼시세끼 밥만 차려주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는 그렇게 하죠. 이 사람 분명히 집에서 삼시세끼 먹을 거다. 자신 있나? 물어. 그럼 아니요. 그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이 뭐 남성이 또 소극적인 여성을 만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좀 적절히 맞춰야 되고요. 그 성향에 따라 다른데 또 뭐 이런 것도 뭐 잠자리도 무시 못하겠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봐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사람은요 자기와 궁합이 맞을 때 끌립니다. 같은 남자끼리도 끌리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착착 맞아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고요. 네. 그 상대의 길을 좀 뺏고 이렇게 빨대 꽂는 사람은 저희가 배제합니다. 빨대 꽂는 사람. 특히 여성한테 빨대 꽂는 사람들, 여성도 사기꾼도 많아.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잘라내라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이 48시간 상담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촉박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나 단답형으로 답을 그냥 바로바로 듣고 싶은 분들한테는 따로 예약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간략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정회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저 이번 주에 아이가 학교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미 후보군이 있잖아요. 아이가 갈 수 있는. 그러면 그 학교 중에 어느 학교 그리고 과를 얘기해 주시면은 그 중에 뭐가 우선순위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찍어드립니다. 이런 거는 단답형이죠. 근데 단답형이 아니고 이게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는 것들은 당연히 전화 상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 반에 계셨던 분인가 조금 전에 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반에 있던 수강생밖에 없습니다. 사주 8글자 그리고 전문가 반 아니고 그 입문반하고 고급반에서는 운을 알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일단은 그 기본 과정이 거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명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끔 사주 사례를 넣는 경우는 좀 공부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실제 인물을 넣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밥 아저씨도 있고 많습니다. 몇몇 실제 인물을 올리고 이 사람이 왜 행동을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생일이 정확했을 때 올립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의 생일이 좀 2가지, 3가지 막 여러 개 나와서 그거를 사실은 다시 짜맞췄어요. 그 정리를 한 거죠. 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명리학을 왜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어느 분이 뭐도 하고 싶다, 뭐도 하고 싶다, 뭐도 하고 싶다 해야지 하고서 2년 끌다가 다시 전화 주셨는데요. 그냥 얘기하고 전화 주셨을 때 바로 하셔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담이 필요하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리학 수업 꼭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 낼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주일이라도 젊을 때 명리학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소나무 솔향기 선생님 바른 말 하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야기입니다. 소나무당이든 조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는 한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감싸주면서 함께 갑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몰빵하게 이야기합니까? 골고루 표를 분산해 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조국이 지역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본인은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다. 네. 그 민주당이 그 험지여서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를 내내지 못한 그 지역구에는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최대한 후보가 겹치지 않고 1대1 경쟁 구도에서 방해받지 않는 그 수준에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유삼영 씨 이야기를 했죠. 네. 50대 37%, 또 나경원 씨가 50% 지지율 나온다고 했고요. 한 15%에서 20,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삼윤 씨가 사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초선이고 또 정치판에 이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유세나 선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뭡니까 나경원은요 정치 구단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게 나경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삼영 씨는 굉장히 현명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초선이기 때문에. 초선도 아니죠.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이 유삼령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밀어야 되지만은 사실 저 지금 이제 지금 저 얼굴에 좀 이 이마가 붉게 달아올랐는데 유삼령 씨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생 많습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광재하고 안철수하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광재는 수박의 중앙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걸 내보냈다는 게 문제죠. 수박을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거. 예. 네. 이광재 씨 스스로는 자기가 험지에 그냥 자진 출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입장인데요. 본인의 큰 희망보다는 그냥 안철수 그냥 험지에 가겠다. 이제 이런 희생 정신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한테 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씨도 사실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전현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전현희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현희가 이길 수밖에 없고 윤희숙이 좀 뭐랄까요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죠. 뭐 재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전현희가 또 똑똑하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땐 전현희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윤석열 정권 심판 이 뭐죠? 심판의 날 진작 저렇게 하지 왜 지금 저렇게 해요? 이해찬과 김부겸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인가요? 이거 맞습니까? 공동으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저런 사람을 선대위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을 선대위원장을 해서 유능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을 시키지.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도 문정부 때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 뒤에 뭐가 있니? 뭐 뒤에 뭐가 있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치를 하는 건 꼭 그렇지 않거든. 네. 저 이 못 살겠다의 이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태까지 받아치는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못 살겠다가 좀 너무 때늦은 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초창기에 진행을 했어야지. 지금 시간 질질 끌다가 지금 이제 나오니까 급해지는데. 자 다음 소식 하나는 그 2분 또 점검 들어가야죠. 2분 점검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의 지금 심경을 좀 읽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 2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냥 무신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 풀렸어요 다. 왕노릇하다.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더 지랄할 건데 뭐. 왜냐하면 그 이종섭 씨를 호주로 어떤 절차도 없이 그 공수처에 그냥 자진 출두해서 4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견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견제할 기구도 없죠. 없어요. 또 견제할 당도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조국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엮을 나가겠지. 그럼 급이 나서 하겠어요? 자꾸 그 이야기하면? 이야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만 고집하나. 아니 길이라는 게 사방팔방 이렇게 있는데 가다 길을 잘못했으면 길이 나오겠지. 무작정 갈 게 아니라 당장 내비를 켜서 제대로 어떤 길로 가는지 찍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이 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산 가려면요 국도도 있고 또 저 다른 길도 있어요. 근데 부산 가는데 꼭 차를 타고 가야 되나? 그것도 비행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KTX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단 말이에요. 고속버스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만 고집하나 이게야. 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예.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각 당의 큰 야당과 소수 정당의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라는데 둘 다 못 믿겠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두 사람의 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대표님? 어떤 기준을 보고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믿어야지. 그렇죠. 네. 하는 걸 보고 믿어야지. 본인이 정말 투사하고 정말 야당기가 있다면은 당장 저 사람 미는 거지 왜 그 사람 미로?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환호하는 거야? 응? 쟤는 환호하지 않아. 조국한테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호하지 않아. 근데 기다려보자잖아. 그렇죠? 예. 원화봉물 선생님 맞습니다. 맞아요. 뭘 해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왜? 견제구가 없기 때문에, 견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견제할 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이분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너무 늦었어 이재명, 조국 따라하기.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실책한 거예요. 아젠다도 없었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빌빌 시간만 끌었잖아. 자, 다음 이야기는 혹시 모를 또 여러분들 주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는 거는 내 맘대로 했지만 이혼은 내 맘대로 못하는 경우. 그게 결혼이 무서운 거예요. 여성들은. 남자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은 이혼이 안 돼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자도 독한 여자 만나면 골탕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사례. 요거는 그냥 이분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대표님 요거 좀 봐주세요. 저 사진이 나란히 출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두정이 표정을 봤는데 왼쪽이 죽었네. 썩었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저게 불리한 거야. 저게 불리한 거라고. 지금 이제 저 사람을 미는 게 지금은 이 정권이잖아. 왼쪽 분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힘을 믿고 저렇게 하는데 그 정권 바뀌면 끝나. 너는 조심해야 돼 이제. 아마 오른쪽 노 씨한테 유리하게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노씨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저게 오른쪽 분이. 왼쪽은 어때요? 능구름이잖아. 돈밖에 모르잖아. 돈과 여자는 같은 거니까. 왼쪽에 있는 분이 그 깡통하고 많이 닮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풍채라든지 약간 인상이라든지. 근데 얼굴이 불타올랐다는 거는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을 많이 쓰는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마까지 빨갛잖아. 전 폭발 지경인 거죠. 지금 안 풀린다는 뜻이에요. 저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아유 그렇게 정권이 밀어주는데. 그 노씨가 오렌지 노씨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이겨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네. 둘 중에 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관심 없거든요. 여기 현수 선생님께 답을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 가끔 이제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나는 그런 줄 몰랐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든지 소송 뭐 꼭 이혼이 아니어도 소송이 걸릴 때.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물어봐야 돼. 이 사람 괜찮겠나 했을 때 쫙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막 보고서까지는 안 줘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 뉴파우스트 선생님 인정합니다. 이 극지지자들 개딸들 거품 물고 수박 타령 의지 이게 수박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해요? 아, 리더십 부족이지 그거 능력 부족 아닌가? 왜 수박 타령하는 거예요? 저 그 수박 타령할 때마다 열받아, 전 사실요. 예. 여기 처음 보신 분인데 아주 글을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예. 상담을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인물 분석하는 거를 상담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예. 하우 선생님께서 무식하긴 해도 이재명보다 인간적인 건 사실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요건 좀 위험한 글자예요. 아, 요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인간적이진 않아요. 예, 깡통이 동물적이에요. 네, 예, 동물. 이게 하우 선생님 이거 삭제하십시오. 예. 네, 하우 선생님 삭제하세요. 네. 인간적인 기준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깡통 같은 경우는 양심은 떠나서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던 거는 사주 명조 중에 그 특별한 사주 중에 해당이 돼요. 그냥 운이 좋다 그래서 이 사주 8글자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삭제하시죠. 네. 예. 선생님. 네, 삭제해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네. 네. 본인이 취소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은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권에 있는 사람이고 야당에서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맞고요. 조국 전 장관도 좋고 뭐 이재명 대표도 좋지만은 야권에 다 밀어줘야지 여당이 조금도 이익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 관심 있는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이번에 그 특검을 22대 국회부터 바로 특검 발의하면 또 기간 절차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3, 4개월은 걸리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구속되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한동훈 구속되는 거. 지금 김건희 씨도 벼르고 있어요. 지금 조국 당대표가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속인들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된다. 저 안 봤어요, 영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림만 보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운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자세나 또 맥락 구조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만이지 다 그런 거 안 보지 마세요. 네. 네. 저희는 처음부터 뭐 누가 구속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중리 산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엘라티비 스페인께서 야당으로 분산 투자 오 이거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분이 요 근래 들어서 그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젠가요? 올해를 기점으로 요. 이번 달이죠. H가 이번 달. 아 연으로 따졌을 때 그럼 이번 달 넘어가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다음 달은 뭐 선거 때니까 뭐 넘어갈 수는 있겠네. 7월 달에 문제가 생길까요? 10월 달. 10월 달. 왜냐면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어쨌든 확률상 높잖아요. 12월 달 위험하죠. 12월 달이 위험해요. 아. 12월 달. 위험해요. 근데 약간 얘가 결정장애도 있고 모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이래 됐을까? 이 친구 지금 운기에서는요. 모자라요. 제가 얘는. 지금 상상되는 게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막 싹싹 빌면서 비굴한 모습이 막 선하게 보이네요. 만약 혹시 잘못됐을 때 그 자존심 있잖아요. 뚜껑. 그게 벗겨지면은 이 말을 계속 이제 벌리고 있어요. 이 말을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계속 벌리고 있는데 많이 벌렸잖아요. 이마요. 그렇죠? 네. 이 말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 위험하죠. 그러다 훌렁 벗겨집니다. 훌렁 벗겨져요. 저러다. 잘못해서. 조국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는요. 이 이마가 넓잖아요. 저게 귀한 얼굴들입니다. 실제로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보면 이마가 좁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뭐 조국은 이마가 넓어요. 이렇게. 저런 사람의 머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그 여러분들 아마 이제 대표님이 그냥 넓다가 위로만 넓은 거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인 거 보는 겁니다. 네. 공지사항 진보 유튜브 중 이상한 TV에서 조국 장관 응원한 원수 대원이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진보 채널도 난리 났더라고요. 그리고 어째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제일 골치 아픈 게 원알바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변하면 어떡하지? 진짜 그거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어요. 네. 많아요. 다른 채널들도 보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쪽만 몰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희만 이단한가 그럼?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얘는 인물 분석이니까 아유, 저는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분 또 지금 건강 상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토론 개선하겠대요. 그 총선 전까지. 근데 안 한대요. 민생 토론을 계속 한다고요. 총선 때까지. 요즘 선거운동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걸로도 얘기했어요. 조국 전 장관이 저거 관권 선거기 때문에 맞아요. 불법이다. 그래서 저것도 특검 걸 거라고 걸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그건 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 살이 부은 건가요? 부었어요. 저게 재미 붙였어요. 저거.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왕노릇도 재미 붙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귀찮은 그거 해외 순방이라든지 귀찮은 거 안 하잖아요. 가까운 데가 먹고 술 먹고 또 가까운 데 가서 해 먹고 가까운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떡볶이 지금 건희 씨로부터 약간 해방된 느낌이 보이거든요. 건희는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총선의 악의향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숨어 있고 뒷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종교단체 그 장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을 찍어야지. 민주당을 찍어야 조국 전 장관이 그걸 하지. 그리고 다만 민주당보다는 조국 전 장관을 좀 밀라 이거지.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소중한 한 표잖아.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몰빵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와서는.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후보를 이렇게 다 인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조금 여론에 조금 나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이렇게 물러난, 대표 자리는 물러나겠다 그래서 두 명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슈를 못 끌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이 지금 현재. 아마 제가 볼 때도 민주 비례정당보다는 표가 더 올 것 같습니다. 네. 모부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국힘이 이번에 110석이 맥시멈 같다. 이렇게 누가 전망한 사람도 있어요. 전망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봐요. 맥시멈 110.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200석은 아니라도 180석. 민주당이 아니죠. 좀 합해서. 다 합쳐서. 범야권 합쳐서. 뭐. 민주당은 150석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뭐 20석, 10몇 석. 뭐 7석 이상은 나오겠죠. 조국은 그래 보입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요게 사실이라면 대단한데 요거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채널 치워야 되겠다. 예. 요거 누가 올린 걸 봤는데 한동훈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심각하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저쪽 보수 쪽인 것 같아요. 그쪽 나름대로 지금 심각한 거를 좀 느끼고 있는데. 박진이 한 게 뭐예요? 개판만 쳤지. 외교에서. 범야권 200석 이상. 200석 이상 바랍니다만. 어쨌든 범야권에서 받아야지. 민주당에서 200석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일 안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상담 필요하시거나 혹시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 평소에 있었던 분들은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전화 문자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